마켓 이슈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민경철 이대리 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할 그 오늘의 이슈를 화면으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보셨다시피 요즘 엔터가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하이브 사태 때문인데요. 이 하이브와 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브의 그 민진 대표와 이 충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계에 그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실 엔터 업계는 사람 장사라고 속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투자들이 이 불구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또 특징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기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주에는 확실히 좀 악재성 재료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악재성 재료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어제 이후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을 때에는 크게 회사 자체에는 타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좀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엔터 시장 자체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그래도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지금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이후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공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회사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브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SM이나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견고하다.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번 사태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 좋다.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의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엔터들이 반등을 좀 더 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 밀린 만큼 밀렸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오히려 엔터주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엔터주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지 큰 방향성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큰 방향에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큰 상승은 1, 2년 정도 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거의 5월 달부터 거의 1년 정도 엔터주가 서서히 우하향을 기록하면서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의 이제 조정을 대체적으로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로 반등을 만들었을 때, 바로 상승을 만들었을 때 작년부터 물려있는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고금리 국면에 뭐 엔터 관련해서도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법적 공방이 나오게 될 지금 상황이니까 앞으로 뭔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그리고 엔터 대형주들이 그런 타이밍에 맞물리면서 1, 2년 정도 후에 우리 글로벌 투어 콘서트 매출액이 또 이제 잡히게 되면서 또 이제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엔터주는 바닥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1년 정도 거치고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께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이후에 좀 상승의 장, 그럴 만한 장이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이재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뉴진스 여러 가지 그 이슈 속에서도 컴백은 또 예상대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엔터주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또 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상승 동력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엔터주, 지금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뉴진스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5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국내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 간의 싸움이지 이게 기업이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브 쪽에서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쪽에서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 전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로 밀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공연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이브 같은 경우 상장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엔터를 좀 따져본다면 여름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정도 시계열을 좀 돌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7, 8, 9월 달에 엔터주들이 강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왜 펀드에도 하이브가 이제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유출이 혹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종목이 혹시 유입될 수 있을지 그 흐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그 눈여겨보는 엔터주가 있을지 관심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차트를 굉장히 많이 돌려봤는데요. 저에게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 YG엔터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이런 법적인 공방 자체가 이제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밑으로 좀 떨어질 여지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최근에 YG엔터 종목의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거의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만에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이제 블랙핑크 이제 소속사로서 이제 9만 7천 원 정도까지 이제 작년 5월 달에 큰 상승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무너졌을 때 당시에 이제 재계약 관련된 문제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가 개인 레이블을 차려서 이제 단체 활동은 이제 YG엔터랑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은 단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동사의 악재로 작용되면서 최근에 고가 9만 7천 원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55% 정도의 선제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4년에서 5년 만에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언제 다시 우리 엔터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큰 손들이 이 종목을 부양시킬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동 종목의 저점 라인 근 4년에서 5년 동안의 저점 부근인 3만 8천 원짜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 현재가 4만 원 초반 부근은 내가 좀 급하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비중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 베팅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점 매수 뭘 할까 많은 종목들 궁금해하시는데 화장품 섹터에서는 그 YG엔터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전략입니다. 최근 기사 보셨죠? 명동 상권이 부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여기에 상권의 50%는 뷰티 업체들이 좀 자리를 쫙 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를 그 업체들이 좀 더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지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화장품주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 작년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그 파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여파가 과거엔 있었으나
지금 시점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명동에 저녁에 좀 방문을 해보니까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있을 때는 조금 뭐 주변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보다는 조금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분들이 좀 명동 거리에 좀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감은 몇 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조금 그 상권이 부흥해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미래 시점에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흑자 전환 이후에 실적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좋아질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좀 메가 키워드로 부각되는 좀 섹터는 이제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수가 무너졌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지수가 좀 비실비실할 때 구원 투수로 나타나 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화장품주 네. 일단 실적 기대감은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아니라 북미 쪽이나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네. 반면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을 많이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I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 그리고 VT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 쪽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관련되어 있어서 중국향 매출이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굉장히 견고한데 이런 종목군들 말고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들어와 있는 전반적인 자금의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자금이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일시적으로 쏠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화장품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앞전 주제로 다뤘었던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만 쏠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뭐 화장품이나 엔터주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화장품은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은 답이라서 이 안에서 투자 힌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전문가님, 화장품의 투자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네, 화장품 관련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제 허용이 되고 이에 따른 파급력이 사실 이제 조금 우리 증시에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언제 또다시 이런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지는 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로 많이 유입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속도보다는 좀 다른 국가들에서 뭐 일본이나 뭐 해외 다른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넘어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14억 인구라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좀 상승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봤을 때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좀 넘어온다라는 이슈들이 나올 때 그때쯤에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빠르게 갈 것 같진 않지만은 조금 길게 봤을 때 향후 1, 2년 정도 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유입수가 우리나라에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 전문가님 바로 관심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관심주는 중국 경기가 너무 좀 좋지 않다 보기 때문에 안타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은 고가 화장품보다는 미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에이블 CNC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영업 손실이 2년 동안 거의 900억 정도의 이제 적자를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이제 미샤 브랜드의 뭐 일본 시장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에서 영업 이익을 2개년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작년 8월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달쯤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주가가 몇 달 만에 100%가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동사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됐으나 그 시세를 네, 15,000원 고가 대비 최근 저점 가격인 약 8,200원 수준 정정하겠습니다. 자, 6,600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에 작년 7월 달 저점인 5,40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추세 하단 자리에서는 언제 매수세와 이슈와 수급이 붙을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분할 매수,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동 종목에 바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포착하신다면 이 테마가 화장품 테마가 태동되는 그 시작인 대시세 초입의 자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에이블 CNC 종목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도 최애 화장품 관련주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서 이 코스알엑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코스알엑스가 북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관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 대금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좀 강세 종목군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분기로 지나가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덩치 차이에서 좀 차별화가 되네요.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에이블 CNC 이렇게 두 분이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과 화장품 업종까지 전격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마켓 이슈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민경철 이대리온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뵐게요. 고맙습니다.